정상혁 충북 보훈군수와 김윤식 신동에너컴 회장이 올해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주 동포 후원재단은 글렌델 소녀상 부지 선정에 정상혁 군수가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식 회장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에너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채찍인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 한국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저에게 사명을 준 것으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더 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교량 역할을 하고 어제 시상식에는 이기철 LA 총영사와 글렌델 전현직 시장 등 시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